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는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암논은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으로서 맏아들입니다. 성경에서의 맏아들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맏아들로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받지 못한 자가 에서죠. 여기서 지금 이 암논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다윗이 행한 그 범죄는 맏아들로부터 그 기업이 물려내려가지고 그 기업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이어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암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고 그가 범죄를 함으로써 결국 그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장자라 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은 나라다, 민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28절로부터 29절에 맏아들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라고, 맏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시려고, 그리고 맏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맏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주는 의미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암논은 헤브론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헤브론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암논이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되어지도록 누가 역사를 한 것입니까?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역사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장자의 기업을 물려내려가는 일을 하지 못한 것, 그들이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 나라가 이어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훗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냥 암논이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결과로 그가 죄를 졌구나 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정한 의미를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암논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미혹이 되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죠. 미혹이 되어서 밧세바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여긴 거예요. 심히 아름답게 보아서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지금 이 암논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그가 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육으로 보면 그냥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율법 앞에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가 심히 아름답게 느껴진 것,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그가 참으로 심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를 많이 사랑한 것, 이것은 지금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로 인해서 지은 범죄를 똑같이 암논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를 따라서 그 부모가 같은 죄를 진 것을 그 자식들도 죄를 짓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다윗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율법 아래의 노인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그가 지은 범죄가, 결국은 미혹받음으로 인해서 지은 범죄가 암논도 똑같이 그 길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행위로 무엇인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창세기 6장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이 낳은 것이 네피림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짝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내피림을 낳는 것처럼 그것이 안악자손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육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암논이 누구에게서부터 미혹을 받게 되느냐? 요나답에게부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사촌형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심히 간교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간교하다. 이 말씀 들으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심히 간교하죠?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답이 심히 간교하다라는 것은 심히 간교한 뱀, 곧 마귀가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암논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서 그가 다가가서 위로하는 것 같고 편히 되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찾아가서 하와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결국은 그를 미혹한 것과 같이 암논에게 또 요나답이 찾아가서 미혹을 하도록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미혹을 받았어요. 암논도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미혹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죠?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암논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심을 하는 건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원하는 게 잠자리인데 그가 처녀이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을 내가 갖고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근심은 뭘 만들어요? 자꾸 내 생각을 유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 어디로 나가요?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요. 육적인 방법을 찾아요. 이것이 세상 근심이 주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세상 근심이 왔을 때 바로 이것을 어디다 갖다 올려놔요? 예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절대로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올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세상 거 하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를 짜내서 뭔가 방법을 해내도 그것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혹 되면 내가 똑똑해서 잘한 것 같다. 그것도 미혹받았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뭔가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지금 암논이 만약에 요나답에게 그 근심을 내어놓지 않고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면 그는 그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미혹과 근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암논을 죽게 하려고 그리고 그가 죽어야 다윗의 기업이 암논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암논은 그 요나답의 말을 듣습니다. 뱀에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이 하고 있는 근심도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이 암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잉태했을 때 그것을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되는데 미혹을 받은 암논은 요나답이 그에게 집어넣은 말대로 그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뱀이 준 말대로 하와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이와 같은 속성을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미혹은 수시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길을 인도를 받는다면 주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요나답의 그 미혹을 받았는데 요나답이 한 말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죠.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러분 벌써 마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 지혜는 결국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지혜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할 때 권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된 이후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분명하게 의미가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만 해도 이와 같은 권면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인 암논은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그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미혹을 받은 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진 거다. 그리고 요나답은 그렇게 죄의 종이 되도록 쓰임받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간사한 영이 그 안에 있거나 음욕의 영이 있거나 세상 영이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와 같을 때 또 내가 잘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기도하면서 상충되지 아니하고 같이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그 길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순간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답의 꾀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스, 이간자란 뜻이에요. 마귀 노릇을 하는 요나답은 하나님과 암논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말과 부적절한 죄를 짓게 되어져서 압살롬과 암논의 사이가 이간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암논은 죽음에 처하게 되고 압살롬은 살해를 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표현한 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는 거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지금 요나답은 누구야? 가까운 친척. 정적으로 가까운 사람 속에서 이런 꿰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원수라 그랬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집안 식구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적인 관계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정적인 마음을 따라가게 하고 영적인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야 합니까? 반드시 영적인 관계여야 해요. 영적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영적으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부부 간에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육적인 관계로 남편과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그랬어요. 그냥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가. 어느 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남자 말 한마디에 이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냐. 그래가지고 내 던져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의 딸인데 내가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지옥이 되어지지 왜 저 남편 때문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남편을 보면 거기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용납할 수 있겨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또 상처가 안 되게끔 뭔가 무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지면 정적인 관계 사람 속에서도 영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 있어요. 내가 육으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없어지고 영으로 기대하는 기대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안 생겨요. 분노도 안 생겨요. 그리고 정지하고 판단한 일도 안 생깁니다.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관계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건 내가 뚫릴 만한 구석이 아직도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죠. 암논도 똑같이 요나답이 속임수를 쓰게 합니다. 속임수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속임수를 그대로 쓰게 되어져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가 거짓을 말하는데 꼭 진리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말을 하니까 그것을 내가 들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된 말을 해준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듣는 내가 그것을 취한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혹받을 만한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취한 것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치고 들어올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미혹하는 일도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돼야 될 건 어떤 사람이 어떤 속임수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지금 그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금 아들이 짓기 때문에 그의 눈이 멀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속임수를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다말에게 명령을 해서 암논이 죄를 짓는 일에 누가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다윗이 가담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는데 그것을 결국은 다윗이 용납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가슴을 쳐도 후회를 해도 자기가 다 저지른 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암논이 잘못해 지은 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자기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다윗이 영화로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결국은 그가 미혹을 받게 되고 지혜가 더럽혀진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끔 다윗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지혜가 더럽혀져서 그것에서부터 잘못된 분별력과 잘못된 판단력으로 계속 결국은 죄의 결실을 보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로마서 1장에 21절로부터 22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마음이 미련해졌다. 미련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그들은 우둔해 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우둔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자기의 음욕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자에게 준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일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이미 더럽혀져서 결국은 죄의 길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다말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 다말이 더럽혀지게 되는 이것은 지금 암논의 상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논에게 이 다말이 가져가서 과자도 굽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자 했지만 그는 그것을 먹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암논의 마음에 차고 있는 정욕은 이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원하는 다말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음행의 행위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은 육체의 양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그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구원이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들이 먹는 떡을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 분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거, 예수님 복 주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그 떡을 먹은 까닭으로 찾아다닌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욕적인 축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6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보낸 복음이다 그거죠.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아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 암논이 다말이 구워놓은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원하고 있고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모습,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에 대한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에 주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정욕대로 구하는 자는 그 정욕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말이 어떻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는 오라비에게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건 다말이 그 순간에 그걸 모면하게 해서 한 말이라고 받지 마시고, 암논에게 다말의 입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그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음욕을 품고 범죄를 하는 이와 같은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정욕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정욕을 따라가면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거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말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정욕의 음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왕에게 구하면 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 왕 되시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주지 않았느냐? 네가 더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도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고자 하면 천하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권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정욕의 사람으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에게 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 항상 그 결과에 한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항상 그 말씀에 깨어 있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이러한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혹이 더욱 심하다 그랬죠. 택한 자들도 다 미혹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어슬렁어슬렁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방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찾아보고 예수님 앞에 다 이걸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암논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 미혹된 자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리석은 자였던 거 맞죠? 하나님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미혹을 따라서 살던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그가 주신 지혜로 그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암논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사람을 제거하라. 사람의 지혜를 취하지 말라. 아멘.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세상 근심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 묻지 말라. 사람의 지혜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양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 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맏아들에게 주신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육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장자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욕의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그 주신 평강과 안식이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욕의 사람을, 육체의 사람을 다 제거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고 사모하는 그것, 이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에서 올라온 것이고 또 이것이 참으로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고 다윗이 그와 같이 미혹을 받은 것처럼 암논도 또 미혹을 받아 그가 장자로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암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미혹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근심은 오직 우리에게 사망을 찾게 되니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근심이 영적인 근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방법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길을 취하여서 나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이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구하고 육체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평강과 안식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장자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정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